자, 나인뮤지스의 다초였습니다. 아, 여덟 번 저희 일단은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관객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인뮤지스입니다. 자, 오늘 저희 일단은 첫 번째 공개 방송인데 네. 이렇게 여덟 분이 함께 나오시면 너무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1월 달쯤에 네. 제가 하던 뭐 프로그램에서 뵙고 그다음에 처음 뵙게 됐는데 아마 그때 올 1월에 그 팀에 합류하게 된 두 분을 아직 모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또 소개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인뮤지스 소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인뮤지스 김주혜입니다. 저는 두 분이 그래 나 그때 나와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봐서 금방 또 유머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그 사이에 언니들이 많이 더 잘 해주셨나요? 네, 그럼요. 완전 잘 지켜줬어요. 정말. 영혼이 있긴 영혼이 있긴 위치가 높았냐고요. 영혼을 못 잃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오늘도 경희 언니가 햄버거 사줬어요. 정말 네. 특별한 일이었나봐요. 지난 8개월간 처음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는 팀으로 완전히 녹아든 그때 되게 풍부했다면 지금 완전히 녹아든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벌써 나인뮤지스가 데뷔한 지 5년이나 됐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곧 5주년을 맞고요. 네. 5주년? 네. 그렇군요. 그래서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공식 팬클럽을 처음부터 창단을 하거든요. 아, 드디어. 네, 드디어 1기를 창단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면 그 자리를 가졌던 건가요? 팬분들과? 만났어요? 아니요, 아직 안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났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나인뮤지스 또 방송에서 보던 거 외에 다른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되게 또 기대가 되고 긴장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공식 팬클럽 창단을 기념해서 나인뮤지스에게 팬이란 정의를 해주세요. 팬이란 어떤 존재? 팬이란? 밥이다. 밥이다? 네, 밥 먹는 것처럼 힘의 원천이죠. 아~ 우리가 또 밥을 못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없죠. 늘 함께 해야 하는 네. 에너지의 원천이다. 좋습니다. 굉장히 또 처음에 듣자마자 당황스러웠던 표정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아 씨는요. 네. 대화연세대학교 의상 디자인과를 졸업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힘들게 힘들게. 너무 힘들었어요. 의상과가. 네. 의상과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매일 바지 속에 파묻혀 살아야 했었고.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겨울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는데 네. 이 자리도 분명히 의상 디자인과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아, 굉장히 활력적인 과예요. 네. 네. 굉장히 활력이 있는 과고 저는 굉장히 미래가 보이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상 디자인과에 들어오셨어요. 실제로 혜나 언니가 네. 또 본인의 옷을 자기가 리폼을 해가지고 입기도 하고 또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벌써 꿈을 펼칠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 또 의상 디자인과 근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아, 힘든 만큼 근데 분명히 그 값어치가 있어요. 확실히. 아니, 의미가 있다. 네. 재밌었어요, 일단? 일단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어요. 가수나 힘들어요, 의상 디자인과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세상이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는 거 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덟 분 가운데 나이가 만약에 모델이나 가수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일을 뭔가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좀 뭐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가수 말고 다른 거? 아마 이거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가 꿈이어서 네. 작가? 그래서 책을 냈어요. 진짜요? 네. 대박이다. 아직 그래요? 제목이? 매일매일 사랑해. 매일매일 사랑해. 에세이요. 아, 진짜요? 제가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되게 재밌게 만드시네요. 자, 아무튼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꿈을 찾아서 본인의 꿈을 찾아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과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걸 들으실 수 있어요? 저희 다음 곡은 드라마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 언니 드라마 청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